이 빨리 오르고 오래가는 초대형 무쇠 솥뚜껑과 참나무 장작의 뜨거운 만남으로 태어난 무쇠 파워 닭볶음탕. 한 마리당 약 2kg에 육박하는 커다란 토종닭으로 끓여냈으니 두툼한 살점과 쫄깃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건 물론 단백질까지 풍부해 이 계절 5천만의 기력을 북돋아줄 메뉴로 딱이라는데요. 이야, 다리가 이렇게 커. 우와, 진짜 맛있겠다. 큼직한 토종닭이지만 부드러운 식감. 아, 뭐 확실히 맛있긴 없네. 맛있었습니까? 아, 맛있어. 참나무 장작과 무쇠 솥뚜껑의 강렬한 화력 덕분인데요. 속까지 야들야들하게 이거 한 번에 쏙 발라먹는 즐거움. 맛있다. 이게 매콤하고 달달하다 보니까 한국인 입맛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요. 특히 가마솥 닭갈비탕은 화력이 세가서 그런지 닭이 안에까지 충분히 익어서 소스가 되게 맛있어요. 소떡닭이어서 질기다고 생각하고 왔었는데 장작불 위에 소뚜껑에다가 오랫동안 소스 끓여가지고 닭이 되게 쫀득쫀득하고 닭 안에도 부드럽고 먹을 때 식감도 너무 부드러워서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. 무쇠 파워 닭볶음탕의 매콤한 맛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신 스틸러 감자와 고구마. 매콤한 양념 속에서 맛있게 익은 감자부터 한 입 맛보면 웃음이 절로 나고 달콤하고 부드러운 고구마도 한 입. 무쇠 파워 닭볶음탕을 즐기는 가장 완벽한 방법. 부드럽고 고소한 닭고기와 포슬포슬 담백한 감자의 만남은 아는 맛이기에 더 군침 도는 조합. 둘 다 부드러워서 입에서 살살 녹는다. 가정집에서는 감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고구마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감자는 포슬포슬한 맛이고 고구마는 약간 좀 달달한 맛으로 먹어다 보니까 맛이 두 배로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푸짐한 양과 매콤 달달한 맛으로 속을 후끈하게 만들어주는 마성의 무쇠 파워 닭볶음탕. 맛있는 닭볶음탕에 필요한 두 가지. 무쇠 솥뚜껑과 참나무 장작. 특히 두꺼운 무쇠 솥뚜껑은 열이 잘 전달되는 게 특징인데요. 여기에 단단하고 두꺼운 참나무 장작이 만들어낸 강력 화력까지 더해져야 제맛을 낼 수 있답니다. 그래서 도토리나무라고 그러죠. 도토리나무가 참나무예요. 잠 먹었으면 화력이 약하고 끓임이 많이 나요. 참나무가 화력이 좋아요. 또 불이 되고 나면 불이 오래 가잖아요. 그래서 참나무를 이용하는 거예요. 큼직한 토종닭과 포만감 높여줄 채소 분단까지 솥뚜껑 위로 직행하고 나면 화력이 센 데다가 40분 동안을 푹 익혀요. 토종닭은 40분을 가야 우리가 먹기에 좋을 만하다 그럴까요? 토종닭도 부드럽게 만드는 참나무 장작의 힘. 딱 40분만 끓인 뒤 참수채 잔열로 익혀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메뉴. 볶은 화끈, 끈끈한 매력의 무쇠 파워 닭볶음탕.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닭고기에 식이섬유 덩어리인 감자, 고구마까지 넉넉히 들어가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늦가을 영양 보충 메뉴로 제격인데요. 오, 이 맛이었어.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나니 순식간에 사라진 무쇠파워 닭볶음탕. 자작하게 졸아든 진구, 단 한 방울도 놓치기 아쉽다면 고소한 볶음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할 차례. 여기 하면 더 맛있어요. 짭짤한 국물과 고슬고슬한 밥을 무쇠 솥뚜껑에 볶아주니 특유의 구수한 맛까지 더해져 한번 맛보면 숟가락을 멈출 수 없습니다.